안녕하세요. 이그댐 라이언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빼기 연산으로 해당 형상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모델링 환경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새 파일을 먼저 하나 만들어 주고요. 기존 거와 똑같이 스케치로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 줄 건데, 첫 번째 추가 연산으로 만들던 거와의 차이는 먼저 가장 외곽의 형상을 만들어준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80mm에 45mm 사각형을 만들고 익스트루드 돌출 기능을 통해서 외형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로 다시 스케치 기능 불러와서 나머지 빈 부분을 깎아낼 텐데, 먼저 옵셋 기능으로 이렇게 두께가 5mm인 선을 먼저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사각형으로 여기 뚫려져 있는 부분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는 35mm에서 18mm 뺀 길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여기는 45mm에서 35mm 뺀 나머지 길이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원터치 트림 기능으로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모델링 환경으로 나와서 익스트루드 돌출 기능 눌러줄 거고요. 그다음 방향 반전시키고 80mm까지 쭉 뚫어줄 건데, 이때는 앞선 영상과는 다르게 add가 아니라 remove, 빼기로 제거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나면 이제 얼추 모양이 조금씩 잡혀 나가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다시 스케치 기능 불러와서 여기에다가 스케치를 그려줄 거고, 먼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먼저 만들어 줄 거고, Add Constraint 불러와서 요 두 선이 대칭이라는 걸 구속 조건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 Quick Dimension으로 40mm 입력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원이 뚫려 있었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원을 이렇게 생성을 해줄 겁니다. 얘는 8파이였고요.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10mm 떨어져 있고 센터로부터 30만큼 떨어져 있네요. 이 반대편에도 똑같이 위치하고 있어야 되니까 대칭 복사 미러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끝냈으니까 모델링 환경으로 나와서 마찬가지로 익스트루드 선택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는 17mm까지만 들어가면 되겠죠. 17mm를 돌출시킬 때 여기 어떡하냐 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겹쳐져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방합니다. 만약에 여기 겹쳐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여기 있는 사각형 그리고 여기 원형이 한 번에 하지 못하겠죠. 두 번에 나눠서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스케치와 돌출을 두 번씩 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의 스케치에서 두 번의 돌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능은 이제 이걸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은 스케치 하나에 돌출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스케치 기능 불러와서 이번에는 여기 안쪽면 선택하고 여기 뒤편에 뚫려있는 사각형 스케치 해주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려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Y축을 기준으로 이 양쪽의 두 선이 대칭이고요.
퀵 디멘전으로 취소 삽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 있으면 모델링 환경으로 나가고 돌출 기능 불러온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리무브 연산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마지막이죠. 여기 상단에 사각형 하나 만들어서 빼주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18mm가 여기 안쪽에 파여져 있는 선으로부터 18mm입니다. 그래서 여기 치수를 표기할 때 이 선에서부터 이 선까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17 플러스 18 그러니까 35mm만큼 밀어 넣어줘야 되고요. 아니면 컨트롤 F 눌러주시면 여기 와이어프레임 모드로 해서 바닥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이 선과 이 선까지의 거리로 해서 18mm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와이어프레임으로 바꾼 김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원이 있겠죠. 다시 컨트롤 F 눌러서 음영 모드 만들고 얘도 8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2mm 여기까지가 멋있고 나는 얘도 X축 기준으로 반대편에 똑같이 있겠죠. 그래서 대칭 복사 미러 기능으로 반대편에도 똑같이 만들어줍니다.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얘도 똑같이 이렇게 파주면 다 완성이죠. 이제 첫 번째 형상처럼 이제 필렛만 삽입을 하면 끝입니다. 이제 필렛이 삽입되어야 될 부분을 눌러주시고요. 네, 필렛까지 다 삽입을 했다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제 추가 연산 그리고 빼기 연산으로도 한 번씩 보셨는데 원래는 이렇게 나눠서 한 가지의 기능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히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 좀 더 극단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했는데 실제로 설계를 하실 때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방법 지금 다시 보여드리는 방법 혼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 초보 분들이 아니라 조금 더 숙련자 분들을 위해서 특이한 형식의 설계를 보여드릴 텐데 수식 설계라고 들어보신 적은 있으실 거예요. 지금은 저는 치수를 직접 다 입력을 했지만 수식 설계라고 하면 숫자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변수로 지정을 해서 그 변수를 제어함으로써 설계한 제품의 수정을 조금 더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설계 방식이고요. 그 방식은 다음 영상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